안녕하세요. 그로노이즈와 코치간 물리치료사 정우상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복지관 및 외부 활동 제한으로 신체 기능이 허약해질 수 있는 어르신들에게 가정에서 손쉽게 따라하며 관절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강 지킴이 운동 시리즈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은 제 6탄 일상생활 바른 걷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발생된 문제 중 하나가 운동 부족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활동에 제한을 받는 요즘 일상생활 속 바른 걷기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는 스트레스도 받지 않으며 특별한 장소와 도구가 필요하지 않은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으로 우리 몸의 근육을 골고루 발달시켜주는 훌륭한 운동입니다. 최근 휴대폰이나 여러 웨어러블 기기로 자신의 걸음수를 직접 측정할 수 있어 하루의 보행수를 알 수 있는데요. 많이 걷는 것보다 60대 이후에는 적정 속도로 보폭은 평소 10cm 정도 더 넓게 70에서 75cm 정도 하루 4,000보에서 5,000보 한 시간은 45분 정도 해서 주 3에서 5회를 걷도록 권장하며 적정량의 거리를 바른 자세로 걷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걷기 운동은 대사량 증가, 체중 감량 등의 장점 이외에도 중잔량층 이상에서의 치매 예방, 심혈관 질환 예방 등 다양한 건강 효과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신체 활동이 줄어든 요즘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걷기 운동, 일상생활 올바르게 걷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올바른 걷기 운동 방법. 첫 번째, 턱은 당겨 시선을 전방 10에서 15m 앞 땅을 보고 등은 곧게 펴고 배에 힘을 주며 걷습니다. 두 번째, 발 디딜 때 발 위치는 뒤꿈치, 발바닥, 발가락 순서로 땅에 닿게 하고 발가락으로 밀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세 번째, 두 발은 11자를 유지하며 팔꿈치는 90도로 주먹을 쥐고 팔은 앞뒤로 흔들며 걷습니다. 네 번째, 발의 간격, 보폭은 본인의 평소 보폭에서 10cm 정도 더 넓혀서 걷습니다. 걷기 운동 시 주의사항. 첫 번째, 걷기 전에 스트레칭을 합니다. Who that is? Don't worry about who that is. It ain't you. You got somebody else over there. Don't worry about it, Keith. If you was over here taking care of business, you wouldn't have to ask me no questions like that. Oh, girl, please. Oh, girl, please, my ass. Who that is over there? Are you mocking me now? Boy, ain't nobody gotta mock you. Yeah, you mocking me. You get your little record deal and shit. 두 번째, 걸을 때는 옆 사람과 너무 많은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무거운 배낭이나 손에 물건을 들고 운동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수분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오늘은 제
6탄 바른 걷기를 배워보았습니다. 코로나19와 싸우려면 체력을 바탕으로 면역력을 키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상 속 올바른 걷기 운동을 활성화하여 건강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 7탄 생활 속 운동기구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